예, 반갑습니다. 오하이오고자이마스 하지메마시데 요쿠 오네가시마스 요로시쿠. 너무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1시간, 이치지간 그러지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반도 통일, 남북 통일이 세계 통일의 시작이니까 그또 책임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을 들이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섭리사관으로 본 유엔의 역사. 그 섭리사관, 세슬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신학적인 그 단어입니다. 섭리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은 섭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그리고 성현들, 공자님, 석가님, 부처님 이런 분들이 하신 일을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들이 해오신 그 역사관으로 볼때그 유엔이 어떠한 가치와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이 왜 유엔을 세우셨느냐? 이런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참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도록 이 유엔이 준비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5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하는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이 1, 2, 3, 4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다섯 번째 유엔을, 네 개가 있는데 또뭘 하나를 더 만드느냐. 예산도 없는데, 시간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제5유엔을 만들지 않으면은 유엔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5유엔의 그 가치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제5유엔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평화문화, 평화문화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그리고 일본, 중국, 한국을 포함한 이 동북아시아가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이 동북아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평화와 통일이 지금 필요한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화 통일을 우리는 다 바라지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서 제5유엔 사무국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 차트를 보시면은 잘 보입니까? 차트가? 예, 보이시면은 지금 IS, 이슬람 스테이트 그 테러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테러가 일본, 한국, 중국 어디고 지금 자유로운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테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이슬람 스테이트는 이슬람 스테이트는 대낮에 백주에 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전 세계가 보는 그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사람들을 사살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 때문에 저 IS 이슬람 스테이는 들은 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딸인 선한 백성들을 그냥 그 백주의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저렇게 사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는 지금 테러와 전쟁에 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한국은 지금 북한에 북한의 저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지금 핵무기가, 이 불덩어리가 이 손에 쥐어 있습니다. 불덩어리가 쥐어 있어요. 언제고 남한에, 언제고 도쿄에, 그리고 교토에, 일본에 지금 터뜨릴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워싱턴, 뉴욕까지 공격을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저 김정일의 손에 지금 원자탄이 손에 쥐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 지금 70년에 가장 지금 위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세계 평화, 세계 통일을 우리는 기도했고 외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잘 되어야 될 텐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좀 더 절망적으로 좀 되어지고 있는데 지금 절망의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바닥에 와 있어요. 김정은이 저 원자탄 저거를 언제 어디서 터뜨리는지 모른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 노력이 없이는 이것이 되어질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병이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호스피탈에 갑니다. 그 병원도 어떤 병원에 갑니까? 종합병원. 그렇죠. 크고 유명한 도쿄 다이가쿠 그 호스피탈 뭐 이런 그런 좋은 병원으로 갑니다. 그 때문에 여기는 서울대학병원에 갑니다. 이것처럼 그러면 이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가 유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엔과 함께 손잡고 유엔과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엔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유엔의 저 빌딩은 우리가 우리 학교 교과서에도 저 많이 나와 있고 항상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저 빌딩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빌딩이 있는 그 뉴욕 맨하탄은요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땅에다 저걸 지어놨어요. 그러지만은 세계의 운명을 의논하고 세계의 평화와 통일을 의논할 수 있는 기구는 저 유엔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뉴욕에 다 다녀오셨죠? 가서 다 유엔 다 들어가 보셨죠? 그러면 유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저 그 안에 빨리 구경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 정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 정문 앞에 비석, 마뉴먼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뉴먼트에 저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글이 이렇게 마니먼트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것이 유엔의 설립 목적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그 이사야서에 있는 평화 선언입니다. 예, 평화 선언이에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더 이상 칼을 쓰지 말고, 더 이상 창을 쓰지 않고 이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유엔이 탄생되었고 유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 유엔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 때에 저런 그 유엔 헌장 전문을 거기다 썼습니다. 연합국 국민들은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게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유엔을 창설한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평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유엔의 존재 목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미국에 1971년도에 미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서 본부로 세계 선교를 하시다가 1971년도부터는 미국으로 옮기셔서 뉴욕이 참부모님의 세계 본부가 됐습니다. 그때 뉴욕에 오시자마자 그때 뉴욕에 식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인물이 좀 좋고 한 그 남자 여자 식구들을 뽑으셔서 UN PR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여자 식구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저 그림은 일본 여자 식구와 남자가 UN 본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UN 시큐리티들이 못 들어간다. 당신들은 외교관이 아니고 외교관 패스포트가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막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서 대사들 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갈등을 하는 장면이 저 장면입니다. 그때 두 일본 식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거의 한 30년, 한 40년 전 스토리지만은 제가 그 식구를 저 구라파에서 2년 전에 만났어요. 그때 당신이 거기 들어가려고 할 때 UN 시큐들이 들어오지 말아라 막 할 때 한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고 하니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다 일들을 하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 UN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누구를 위해서? 참부모님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축복가정들을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 유엔의 역사를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UPF 본부에서는 제5유엔에 대한 많은 자료의 책이 지금 새로 출판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더 깊이 공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1920년도에 UN의 뿌리가 되는 국제연맹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고 하는 이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1920년도에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우리 참아버님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이십니다. 참아버님을 보내시면서 참아버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참어머님이 평화의 왕으로서 세계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기구를 하나님은 1920년도 아버님이 태어나신 해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가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 제네바의 그 국제연맹 본부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그 사진의 일부인데 저 국제연맹은 굉장히 큽니다. 그 땅이 엄청나게 넓은 땅. 지금 우리 그 천정궁 있는 그 터보다도 더 넓은 저런 땅 위에 지어놨습니다. 전 구라파 나라에서 대리석을 보내고 좋은 건축 자재를 보내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짓고서 그 저 건물의 이름을 Palace of Nations. 만국 궁전이라 궁전 팔레이스. 팔레이스는 누가 있습니까? 임금, 왕,
덴노헤이카가 있는 것이 팔레이스 아닙니까? 만국궁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참부모님이 저기에 이제 오셔서 세계 평화를 이끄실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러는데 그 UN 국제연맹 스태프들이 평화 사상이 없어요. 평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차 대전 때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그 히틀러, 무솔리니 이런 그 독재자들이 나오는데 이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2차 대전이 났습니다. 2차 대전에서도 6천만 명의 사람이 희생되었어요. 6천만 명. 6,000만. 예? 6,000만. 그래가지고 그때 2차 대전이 날 때 국제연맹 그 스태프들이 전부 미국으로 피난을 가버렸어요. 2차 대전을 막을 생각을 못하고 피난을 가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고서 그 다음에 미국 뉴욕에 UN 본부가 이제 설치되게 됩니다. UN 본부가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날 때 됐습니다. 그러면 1945년도는 어떤 해냐? 어떤 해냐면은 우리 참아버님께서 통일교회를 출발시킨 해가 1945년도입니다. 53년도가 아닙니다. 아버님이 1945년도에 해방이 되시자마자 한국에서 한국 기독교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붙잡고 출발을 하시다가 그들이 참부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으로써 아버님이 40년 광야노정을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해서. 그래서 1945년도에 UN이 설립이 되고 그는 누구를 위해서? 참부모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축복가정을 위해서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UN입니다. 이 UN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50년도에 이제 한국전쟁 6.25 사변이 벌어집니다. 아버님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에 지금 사형수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전쟁 때 UN이 UN군을 보냈습니다. 16개국 UN군을 보내서 UN군이 한국을 해방시키고 참아버님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UN군들이 와서 흥남에 계신 참아버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참아버님께서 UN 본부를 찾아가셨습니다. 왜 2000년이냐? 왜 2000년이 중요하냐면 2000년은 20세기에 끝나는 해입니다. 2000년입니다. 2001년은 21세기가 출발합니다. 4000년이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년이 출발하기 전에 UN이 40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명과 그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2000년에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UN에 가셔서 초종교 UN, 초종교 협의회를 UN에 만들자. 그래서 지금까지 UN은 하원이고 초종교 UN을 상원으로 해서 종교 UN을 만들자. 초종교 UN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UN이 그 아버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지금 IS, 이슬람 스테이트가 지금 전 세계에서 테러를 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없어요. 아버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그 초종교 UN, UN의 상원을 그 제시하시는 이 장면이고,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에 아버님이 영계 가셨죠. 참아버님 영계 가셨죠. 가시기 전에 2011년 스위스 그 UN 본부에 오셔서 UN 총회장에서 그 아버님의 승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UN에서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거기서 등극하시고 유엔에서 그 대관식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 영계에 가셨습니다. 이 유엔 본부 여기에서 총회장에서 아버님이 연설을 하시는 이 아버님 어머님 뒤에 저 유엔의 그 로고 유엔의 깃발이 있죠. 예. 거기에서 저기 다 발표하시고 그 참 아버님이 하나님의 실체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느냐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느냐는 그 지난 그 아버님의 일생을 쭉 다 설명하신 것이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제1유엔의 사명, 제2, 제3, 제4 유엔의 사명과 마지막으로 제5유엔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 잘 알아들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제1유엔 본부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6천만 명이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2차 대전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 6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1차 대전이 2차 대전과 같은 이런 그 비참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엔을 만들었다고 유엔 헌장에 쓰여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제1유엔 본부가 뉴욕에 세워졌습니다. 그 땅을 록펠러 패밀리가 돈을 내서 사가지고 헌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국 정부가 유엔 본부를 지었습니다. 아주 정말 모던한 아주 좋은 그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이 역에서는 뭐를 하느냐면 이 건물을 줘서 받쳐서 유엔 본부가 이제 뉴욕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국가 간이 전쟁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안전보장을 해야 되겠다. 안전해야 되겠다. 전쟁을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전해야, 싸움을 하지 말고 안전해야 그 다음에 평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유엔 본부에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엔의 파워의 핵심의 핵이 저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조그만 방입니다. 그러나 저 안전보장이사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자들, 스태프, 그 정치인들, 외교관들이 뒤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 본부가 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첫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그 다음에 포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으니 포로를 또 잘해서 그 나라로 보내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쟁이 있으면 질병이 많잖아요. 병을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느라고 엄청나게 만들어 놓은 이 무기를 또 평화적으로 이거를 또 전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군축회의를 해야 돼요. 이러한 재반 문제를 다 의논해야 되겠는데 뉴욕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방이 모자라.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만국궁전, 우리 참부모님을 위해서 만드는 그 만국궁전을 제2유엔 사무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1유엔 사무국에 뭐가 있냐면 그 안전보장이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기에 요 조그만 요 그림이에요. 큰 그림의 일부가 여기 있잖아요. 이 그림이 뭐냐면 가정평화를 상징한 그림이에요. 가정평화. 그러니까 세계 평화의 초석은 가정 평화다. 가정이 평화로울 때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세계 평화는 뭐를 위해서 안전 보장은 왜 우리가 안전을 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안전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면은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이란 이라크에서 시리아에서 싸우는데 거기에 막 그냥 폭격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피난민이 나오고 또 얼마나 많은 거기에 그 어린애들이 막 그 폭탄 더미에서
죽으니까 이거를 판에서 그 사람을 꺼내려고 하는 이 아비규환 같은 이런 그 상황이 지금 시리아와 지금 이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평화는 세계평화의 초석이고 세계평화는 가정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복가정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 국제연맹 본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 본부를 제2UN 본부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제2UN 본부에서 하는 일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의 복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고아들 또 미망인들 다 보살펴줘야 되고 또 그리고 포로들을 또 잘 해줘야 되고 그 무기를 또 다 없애도록 해야 되고 그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제네바에 가면요. 저 만국궁전이 좋은 명당에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제네바 호수가 있습니다. 그 서굴 앞에서 제일 큰 호수예요. 아름답죠. 그 호수 근처에는 몽브랑, 그 만년설 아름다운 산이 솟아 있어요. 그런 명당에 저 만국궁전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참부모님과 우리 축복가정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전당이 저 만국궁전 제네바에 있는 유엔 본부입니다. 지금 그 요 뒤에 보면 요 까만 건물 있잖아요. 이게 세계 그 보건기구입니다. 어디에서 막 질병이 생기고 뭐 하면은 막 쫓아오고 하는 유엔 거기 여기에서 그걸 지휘하는 거예요. 세계 질병 문제를. 저런 빌딩이 제네바에 한 10개가 있어요.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류 복지를 위해서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예, 제네바는 유엔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지금 막 전쟁이 계속되니까 지금 피난민이 6천만 명이 생겼어요. 이 피난민들이 전부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유럽으로. 구라파를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한 나라에 500만 명씩 불란세 500만 명, 독일에 500만 명, 이태리에 500만 명 500만 명의 집을 갑자기 500만 집을 500만 자동차 500만 명의 학교를 줘야 됩니다. 500만 명의 건강보험을 해줘야 됩니다.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이게 쉽겠어요? 이 잘 살던 이 구라파가 평화롭게 살던 구라파가 지금 야단입니다. 이 피난민 때문에. 제가 스위스 국가메시하고 분봉왕이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스위스가 조그만 나라지만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 아니에요. 세계 공원 아니에요. 에? 스위스가. 우리 참어머님이 스위스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스위스. 그런데 이 스위스가 그렇게 평화롭던 나라가요. 지금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 피난민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또 도둑질해요. 또 사람을 막 막 죽이는 막 이런 테러를 하고 아주 불안합니다. 스위스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저 장면은 그 피난을 가던 그 어린아이가 지중해를 건너가다가 배가 넘어져가지고 저렇게 떠올라서 저 바닷가에 왔던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거는 누구 책임입니까? 세계의 책임이지만은 우리 참부모님과 참자녀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빨리 세계 평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피난민들 그 아주 뭐 굉장히 구라파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2UN 사무국인 스위스 제2UN 사무국의 사명이 인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제3UN이 생깁니다.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15년, 20년 만에 한 유엔이 또 생겨요. 또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푸른 하늘, 저 공중에 저 소라, 공중에 평화가 없어요. 공중에 평화가 없어요. 왜? 지금 원자 폭탄, 수소 폭탄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가지고 있어요. 미국 그 하지니까 또 소련이 갔죠. 소련이 가지고 중국이 갔죠. 그러니까 인도가 갔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갔죠. 지금 영국이 갔죠. 불란서가 갔죠. 지금 인도가 가지니까 파키스탄이 또 그걸 갔죠. 지금 이 저 공중에 엄청난 그래서 그런 것을 저기 하면서 이런 원자탄, 수소탄을 실어 나르는 미사일, 이 유도탄 이것이 저기 해야 됩니다. 또 인공위성이 막 떠올.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전 저 푸른 하늘에 20만 개의 지금 아주 위험한 물체들이 떠돌고 있어요. 우주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가 양쪽 손에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가 어디냐면 제3유엔입니다. 그래서 이 제3유엔 본부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세웠습니다. 야, 아주 아름다운 다뉴브강 옆에 세웠습니다. 저거를 그 디자인한 설계한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미스터 조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습니다. 아주 다뉴브강 그 옆에 아름답습니다. 그 다뉴브강이 또 아름답잖아요. 비엔나가 아름답잖아요. 거기에 저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저기에 가서 작년이 유엔 설립 7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모님이 과거 70년간 유엔이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앞으로 70년은 하나님을 모시고서 유엔이 가지 않으면 절대 세계 평화를 못 이룬다. 그 유엔에서 그냥 그 하나님을 유엔이 안 모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참모님밖에 없으시죠. 예. 작년이 70주년이기 때문에 교황도 뉴욕에 와서 뭐 하고 뭐 세계 그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서 회의를 했습니다만은 어머님이 일찍 먼저 가셔서 저 비엔나 유엔에서 그 유엔 70주년 그 축하 기념식을 했고 그 자리에 많은 그 유럽의 지도자들이 와서 동참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무기 개발에 각축을 하는데 지금 우주전쟁, 스타워스, 우주전쟁 인류를 막아야 됩니다. 예. 이것을 막지 않으면 또 세계 평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3유엔이 설립이 됐다. 그러면 또 제4유엔의 필요성이 왔습니다. 이 제4유엔의 필요성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고 버리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땅을 더럽히고 공기와 물을 더럽히고요. 서울에서 하시니까 여기 사실 한국의 미세먼지라는 말 하시죠. 미세먼지. 숨을 쉴 수가 없어 지금 서울이. 서울이요. 제가 어렸을 때 깨끗한 나라였습니다. 금수강산이 있어요. 한국이 얼마나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깨끗한 나라였어요. 이게 변해버린 거예요. 왜? 공업화. 중국이 지금 엄청난 공업화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막 그 미세먼지를 해서 이 한국으로 보내고 그게 이제 지금 저 동경에도 지금 가고 있어요. 에? 제가 이 저 동경 비행장에 내리면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주 그냥 숨을 쉬어도 그 공기가 달아. 너무 그렇게 한 동경인데 지금 이제 동경에까지 지금 이 미세먼지가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구 오염 그리고 이 환경 파괴 이것은 원자탄 수소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북극에 얼음이 다 녹아가고 있죠. 남극에 얼음이 녹아가고 있죠. 그게 지금 물이 지금 한국에 지금 항구, 통영 뭐 이런데 전부 이 바닷물이 저게 돼가지고 이 바닷물이 시내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이 동경도 물속에 빠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구 오염, 이 환경 생태계 파괴 사태를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제4 유엔이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가 비교적 그 덜 발달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세운 겁니다. 발달하고 그 많이 개발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를 볼 때는 더 축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은 자, 우리 보십시다. 자, 천지인이 천지인의 평화를 위해서 제2UN, 제3UN, 제4UN을 만들었다 하는 걸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5UN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면은 어머님이 지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악평화상의 상을 금년에 받으신 분이 이 환경 챔피언, 환경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챔피언에게 참 어머니 큰 상, 노벨상보다도 노벨 평화상보다 더 큰 상을 주셨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도 그리고 달라이라마도 참모님도 전부 환경 평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제4 유엔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5 유엔을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말이잖아요. 국가와 종교가 하나냐? 국가와 종교가 나눠져야 되느냐? 이런 저기가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 마지막 지금 남은 것이 이 종교 갈등입니다. 종교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평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한참 우리가 소련의 공산주의와 싸울 때 아버님이 미국에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공산주의가 망하면은 이제 세계 평화가 올 것으로 너희들은 생각이 되지. 그래서 아무러면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적입니다. 이 공산주의, 교산도 이 공산주의만 없으면 세계 평화는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다. 이제 더 무서운 인류의 적이 온다. 그게 뭐냐면은 이슬람교, 회교. 회교가 이제 발동을 하고 발응을 하는데 이 회교가 이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 아버님은 그러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휴, 공산주의만 없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온다? 아이고, 그때는 회의교가 그렇게 발응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지금 되어지고 있는 저 중동 사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사태, 이 동남아의 사태, 이게 다 종교 갈등인데 이 사태를 지금 보면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옳았다. 아버님은 다 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때문에 이 제5유엔 사무국은 여기 박주현이라는 이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버님 뜻입니다. 아버님의 아이디어시고 아버님의 계획이세요. 이거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제5유엔이 왜 참부모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국가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제1 유엔 본부가 생겼고 인간과 천인지, 인간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3, 4 유엔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5 유엔은 뭐냐면 이 종교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우리 참부모님의 평화 사상이 그 꽃 피울 수 있는 평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 본부가 제5 유엔 본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케일이나 모든 스탠다드가 완전 다릅니다. 1, 2, 3, 4하고 다른 거예요. 제5는 완전 새로운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아시아의 사방에서 지금 큰 위험이 있는데 이 위험을 막지 않으면
또 3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부 다 아시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이고 또 아시아에는 태평양을 끼고 있습니다. 태평양이 제일 큰 바다고 아시아 대륙이 제일 큰데 이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엔 본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5유엔 본부입니다. 아시아는 없어요. 왜? 미국에 북미에 하나 있고 유럽에 두 개가 있고 아프리카에 하나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이 없어요. 그래서 헌팅턴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1990년도에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게 아주 빅 히트를 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면은 지식인이 되지 않을 그런 그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충돌돼서 인류가 큰 위기를 맞이한다. 그런데 문명의 뿌리는 종교거든요. 이슬람교가 있는데 이슬람 문명, 일본에 신도가 있는데 신도 문명, 그리고 중국의 유교, 유교 문명, 기독교가 있는 게 기독교 문명이 세계죠. 문명의 뿌리는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명의 뿌리인 종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보도록 합시다. 제일 큰 것이 지금 시리아, 이라크, 북아프리카 이 사태인데 이 중동 아프리카 사태인데 이것은 순위파와 시아파 회교들끼리 저희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딴 종교 싸우는 게 저희들이 분파가 돼서 싸우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종교는 또 갈라집니다. 종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갈라지기 좋아해요. 갈라지기 좋아해요. 그 원인과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럽 팔레스타인의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싸웁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싸웁니다. 또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불교와 이슬람교가 싸웁니다. 카톨릭의 이슬람교, 필리핀에서는 카톨릭과 이슬람교가 싸웁니다. 중국 신강성에서는 유교와 이슬람교가 싸웁니다. 중국 디베트에서는 유교와 불교가 싸웁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 우리 남북한은 무엇 가지고 싸우느냐? 유신론과 무신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주의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북쪽에는요 공산주의가 아니라 김일성주의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김일성이를 섬기고 김일성을 신앙하는 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근데 이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산센만이 이 주체 사상. 이 남한에요. 서울에 이 주체 사상 따라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하에.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이면 세계 10대 종교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김정일하고 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종교 테러, 유럽의 난민, 지금 전 세계에 되어지는 것은 종교 간의 갈등인 종교 테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막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2000년 8월 22일 날 유엔에 가셔가지고 초종교 유엔, 종교 유엔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얘기를 듣던 그 유엔 스태프들, 외교관들, 종교 지도자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종교 유엔, 종교 갈등의 미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도 잘못 알아들었어요. 바로 그 다음 해 2001년 9월 11일 날 뉴욕 맨하탄에 있는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좀 아세요? 저 사진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저 장면이 되어질 때에 뉴욕 맨하탄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북미 대륙 회장이었으니까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비서 가나예상이 저한테 오더니 선생 문제가 아리마스. 빅 문제가 아리마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했더니 지금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지금 테러를 맞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가서 텔레비전 스크린을 보니까 저 장면을 저거야 제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적이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미국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슈퍼 강국이니까 미국이 강국이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남이 나라가 사지 자기 나라에서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들인데 자기 나라 심장부가 지금 얻어맞은 거예요. 심장이 얻어맞은 거예요. 여기서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의 불쌍한 그 재난 가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도 4천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기 양고기를 잘 썰어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텐트 저 옆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죄악의 도시가 됐다.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들을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그 소돔고모라에 가서 한 150명의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150명의 선한 사람을 찾으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 네가 찾아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150명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70명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찾아봐라. 내 용서해 주마.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머리를 들더니 10명만 제가 찾으면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찾아봐라. 10명을 찾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헤어지고 나서 완전 스페이스 아웃. 완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 사람의 의로운 사람을 찾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고모라를 멸한 거예요. 이것처럼 아버님께서 1년 전에 그 뉴욕에 가셔서 유엔 본부에 가셔서 종교 유엔을 만들어서 유엔이 개혁을 해가지고 종교 평화를 갖출 수 있는 일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셨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태가 온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버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모든 인간들은 그 아버님의 경고, 아버님의 가리킴을 듣질 않아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도. 지나고 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나고 나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 큰아들이 변호사인데 저 85층에 변호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큰아들이 축복 자녀입니다. 제 큰아들이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아주 참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변호사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제 아들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전화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며느리가 패션 디자이너인데 또 만화단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며느리한테 연락을 했더니 통화가 됐어요. 아, 너 괜찮으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경찰들이 이 맨하탄을 떠나라고 해서 지금 저 허드슨 강가로 좀 배를 타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그때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8개월이었어요. 너 괜찮으냐 걸어가도. 그래서 너 남편하고 연락이 됐느냐? 안 됩니다. 전화가 불통입니다. 그러니 이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집에서 헤어질 때 사무실로 가지 않고 퀸스에 있는 지방법원에 변호를 거기서 하고 사무실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죠? 네. 그래서 우리 2세 축복 가정 2세 세 사람이 저 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맹세라고 하는 우리 성가 있죠. 맹세라고 하는 성가를 작곡하신 그 양윤영 선생님의 손녀딸이 여기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딸은 뉴저지에서 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그 지하철이 그 저 허드슨 강 밑에서 딱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또 72 가정 그 카나다의 국가 메시아 분봉왕 그 이재희 선생의 따님이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없어서 그 고칠 줄 모르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저 시간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 셋을 아들이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박수 쳐야 되죠. 아, 이 축복가정이 힘들다. 축복가정 하나님 모시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일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적인 어려움에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도 가고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 큰아들이 일을 잘해서 참 그 뉴욕에 있는 그 한인사회에 많은 좋은 일을 합니다. 이번에 자랑스러운 한국인 국제봉사 대상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12월 20일 날 한국 국회 의정회관에서 우리 아들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러 한국에 옵니다. 12월 20일 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 하나님이 저런 데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더 참부모님께 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깨달아가지고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상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가정연합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밖에 세계에서 주는 겁니다. 저 사모 잠깐 일어나세요. 작년에 우리 그 사모가 뉴욕에서 자랑스러운 어머니 상을 받으세요. 예. 그 위원회의 책임자들이 다 기독교 목사님들입니다.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 통일교회 축복가정의 그 한 부인을 자랑스러운 어버이 상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신데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참부모님이 상. 그 상이 제일 크죠. 그렇죠?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5유엔을 어디다 세워야 되겠느냐? 이게 경향신문에 난 지금으로도 한 3년 전에 난 기사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그 임진강, 한탄강, 임진강, 한강, 그리고 예성강, 사천강이 이게 다섯 강이 흐르는 여기에 장단반도가 있는데 여기가 앞으로 제5유엔을 세워야 될 터입니다. 아시겠죠? 예. 언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 내가 한번 여기를 보여드릴게요. 직접 봐야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5유엔 본부를 세우는데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JOUN의 예, 그 어떤 그 마스터 플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요것이 세계 평화 공원이에요. 제가 그 파주인데 여기가 장단반도 파주에 있는데 그 파주 그 시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파주 시장 보고 파주시에서 세계평화공원의 그 구상을 가지고 지금 뭐 국회에 통과를 받으려고 좀 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지 그거 좀 설명 좀 들어봅시다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요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짱도 없이 말이야. 이렇게 조그마가지고 이게 무슨 세계평화공원이냐. 세계. 에? 전부 그 DMZ 155마일의 이 DMZ 전체가 세계평화공원이 돼야지. 요게 무슨 세계 평화냐?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제 파주시장이 아 이거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이 요것이 그 JOUN 본부입니다. 여기에 평화연구소, 평화대학 모든 기구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또 컨벤션 센터 많은 회의를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냐면은 테마파크, 평화 테마파크. 여러분 디즈니 월드 아시죠?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있죠? 디즈니 월드 또 여기 그 에버랜드 있죠? 이것보다도 더 큰 테마파크 평화 테마파크를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들이 손잡고 와서 크, 타고 돌고 하면은 아 기분 좋고 재미있고 기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피스메이커를 만들겠습니까? 이런 강의는 지도자들만 강의를 듣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다 보면 다 피스메이커스가 다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티켓을 또 비싸게 파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중국의 인구가 14억. 이 사람들을 비행기로 실어 올 수가 없어요. 배로 실어 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이 크루즈십이 들어오는 요 항구가 여기입니다. 또 요거는 인천공항에서 오는 KTX 여기입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호텔 이런 거 뭐 전부 해서 다 여기 와서 하루만 다녀가는 게 아니야. 며칠씩 자면서 즐기고 먹고 이 DMZ에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가면 스토리가 많고 아름다운 데가 많고 세계평화공원이니까 그 자연을 그대로 70년을 보호해 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중요합니다. 잘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요게 이게 중요한 것인데 요게 이 종교 유엔 본부입니다. 여기는 유엔 본부, 종교 유엔 본부고 여기는 뭐냐면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논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종교 유엔 본부.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판문점이에요. 여기 판문점, 여기가 도라산, 도라산 전망대, 요 땅굴, 여기가 요 판문점이에요. 그래서 DMZ가 요렇게 내려옵니다. 여기 장단반도 여기서 끝나요. DMZ가 끝나서 여기서부터 NLL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가 장단반도예요. 명당입니다. 천하명당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JOUN 사무를 건설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까. 한 40조 내지 50조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40조 50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이냐. 하나님이 여기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돌아보세요. 저기 보세요. 여기에 한탄강, 임진강, 한강, 사천강, 예성강 강이 다섯 개가 있는데 이 강 속에 모래와 자갈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지금 한국 서울에 그 아파트 짓고 하는데 모래와 자갈이 없어요. 이걸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바다에서 있는 짠물에 있던 그 짠물이 있는 이 모래를 사오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건설해도 이 아파트가 튼튼하지 못해요. 여기에는 완전 자연 모래와 자갈이 묻혀 있어요. 이걸 다 캐서 팔면 한 50조가 나옵니다.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엔 본부는 삼성에서 지어서 바치고 요 건물은 미쓰비시가 지어서 바치고 요 건물은 미쓰이가 지어서 바치고 요 건물은 도요다가 지어서 바치고 이렇게 다 할 거 아니에요. 세계 평화로 해서. 아, 도요다 가문이 그 유엔 본부 하나 지면은 얼마나 그 유명해지겠어요, 역사적으로.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테마 밖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여기 또 호텔 컨벤션 데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 돈으로 제1유엔, 제2유엔, 제3유엔, 제4유엔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세우자는 제5유엔 본부는 차원이 다른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새로운 평화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에, 이것이 아시아에, 아시아 태평양 여기에 설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예 예. 아, 이거를 지금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알고서 지금 야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보세요. 천인지, 천지인의 평화, 그리고 국가와 종교의 평화를 가져오면 세계 평화는 된다. 아, 이것을 위해서 제5유엔 사무국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는 저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판문점에, 우리는요, 천정궁이 어디에 있어요? 청평에 있죠? 아, 만왕의 왕, 우리 참부모님께서 청평에 계시니까 거기가 세계본부 하지만은 아버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저 여수 청해가든에서 2007년도에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청평에 있는 천정궁은 가정연합에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유엔이 참부모님의 세계 본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유엔 185개국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청평은 너무 좁아요. 땅이 없어요. 너무 언덕에. 거기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청평에서. 세계를 거기서 못해요. 하려면 장단반도. 넓은 땅. 그 땅은 지금 남만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 거기다 지어도 우린 땅을, 땅의 보상금, 땅을 살 필요가 없어요. 전부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북한하고 남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남한이 합의만 하면은 그건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유엔 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또 그것은 DMZ가 내려오고 NLL이 시작하는 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참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참어머님도 제5유엔 사무국에서 앞장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하는 피스메이커스, 평화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노벨상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상. 예.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덴노헤이카의 그 아들, 딸들을 뭐라고 그래요? 프린스, 프린세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프린스, 프린세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해주시려고, 우리 아들이 12월 20일에 받는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보다 더 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천일국 주인이 되는, 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런 상을 받게 된다. 박수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막 세계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작년에 유엔 본부에 가서 대통령이 서서 연설하는 그 포디움입니다. 이런 여기는 대통령만 설 수 있는 거, 외무부 장관만 연설할 수 있는 이 포디움에 서셔가지고 저분이 왜 유엔이 뉴욕에만 있느냐, 70년간 아시아로 옮겨라 이렇게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가 제5유엔 사무국을 2009년도에 우리가 유엔에서 제시 안 했으면은
저 양반이 아시아에 유엔을 가져온 주인공이 될 뻔했어요. 우리가 2006년대에 이걸 유엔에서 발표하길 잘했죠. 아, 고양시에서 저기했다고. 이 양반이 시장이고 시의 의장이고 이게 접니다. 또 그 고양시에서 제일 큰 그 불교 그 거기 그 대표 스님입니다. 이런 분들이 고양시에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겠다 막 나서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그 2009년도에 제네바 유엔에서 발표하는 장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는 남북 평화 통일의 최고 책임자인 이 강 박사가 제5유엔 사무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국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 남영필 지사가 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또 최문순 지사가 강원도 지사입니다. 왜 유엔 사무국이 경기도로 가야 되느냐. 강원도다. 왜 그러냐. 설악산, 금강산. 제일 아름다운 데가 강원도다. 그 금강산, 설악산 그 중간에 딱 제5유엔 사무국이 와야 세계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지. 안 된다. 강원도다. 지금 경기도, 강원도가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하고 파주시장 이런 분들을 데리고 제네바 유엔에 가서 작년에 그 큰 회의를 유엔에서 회의를 한 장면입니다. 여기에 그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다 환영한다. 아시아의 제5유엔 사무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김을동 의원 아시죠? 김을동 의원. 하, 정말 여자 영웅입니다. 장군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손자죠. 손녀죠. 그런데 김을동 의원이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원설에 전부 편지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지 보내고 사무총장한테 유엔 사무총장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거죠. 앞장서고 있어요. 또 나경원 의원 아마 요즘 여자 대통령이 한국에 나오면 아마 이 양반이 대통령 후보예요. 또 제3유엔을 비엔나에 유치해왔던 발터 레캄이라고 하는 대사가 금년 1월 달에 한국에 와서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UPF가 아주 이 제5유엔 프레적을 가장 그 중심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성연합이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기독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이분들 뒤에 아주 힘이 있는 큰 목사님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100만 명 서명이 아니에요. 1000만 명 서명을 받겠다고 지금 이제 나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제5유엔 사무국 이것을 저기 하니까 그 뒤에 통일교회가 있고 거기 가정연합이 있고 UPF 여성연합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깨달았어요. 아니 우리가 천만 명 서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면은 우리가 주인이지. 왜 가정연합이 주인이고 왜 UPF가 주인이고 왜 여성연합이 주인이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의 큰 라이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5유엔 사무국을 중국에서 상하이에 가져가겠다. 어? 왜? 뉴욕에 유엔 본부가 있다면 상하이에 제5유엔 사무국이 오는 것이 왜 잘못이냐. 또 인도에서는 무슨 소리냐? 인도다. 또 이제 아베 소리는 또 뭐 무슨 소리냐? 동경에 가져와야지. 예? 이렇게 되게 되지. 뭐 이게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빨리 노력을 안 하면 뺏긴다. 힘쓰는 자에게 뺏기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네팔에서 아 제5유엔 사무국을 한반도에 유치해야 된다. 또 지금 아 베라루스에서 또 그리고 인도에서
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또 그리고 타이완에서, 또 그리고 스위스 JUN 사무국 앞에서 스위스 사람들이, 또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또 그리고 페루에서, 또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또 그리고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또 그리고 이번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간절하면서 제우유엔 사무국은 우리 한반도에 가야 된다 이렇게 지원들을 해주고 185개국에서 지금 앞장서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번 다음 달에 11월 달에 워싱턴에서 세계 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제우유엔 사무국은 한반도다 함정을 하십니다. 이제 참어머님이 거기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하실 겁니다. 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저는요 일본을 사랑합니다. 저는 일본 식구들을 참 사랑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제 신앙보다 일본 식구들의 신앙이 위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외로운 가운데 애쓰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하나님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지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서 꼭 이 일이 성취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심 존재들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가장 참 중심적인 존재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참 초청을 해서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과 참부모님과 또 일본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